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 오늘은 요 무. 자, 우리 집 냉장고에서 한동안 잠자고 있던 무를 꺼내와서 요걸로 아주 맛있는 밥도둑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그렇게 큰 무는 아니고 조금 작은 무, 팔뚝만한 요만한 무예요. 요거 한 반 정도 사용을 할게요. 조금 큰 무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? 자, 무는 자 한 마디 정도. 자 손가락 한 마디 한 1.5cm에서 2cm 정도 되게 약간 그래도 두께가 좀 있어야 나중에 양념된 무를 먹을 때 또 먹는 맛이 있거든요. 그리고 반. 자 저는 이렇게 반 썰어줄 거예요. 근데 무가 크다 그럼 4등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. 자 무 이렇게 썰어놓고 냄비에 우선 담아놓고요. 자 그리고 파. 파, 대파 한 대를 이렇게 좀 반 이렇게 조금 쪼개주신 후에 이렇게 조금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주시고 자 우선 차가운 물 자, 차가운 물 300ml 한 컵 반 이렇게 무가 딱 자작하게 잠길 정도 하고 요거 다시마 다시마 한 장 그리고 요거는 해물육수팩 요 뭐 멸치 새우 뭐 다시마 요런 거 들어간 거 있죠? 요런 거 하나 딱 넣어주시고 자 요렇게 넣고 여기서 바로 양념을 해줄게요.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넣어주시고 자, 설탕 하나 그리고 맛술 하나 둘 셋 세 개 다진 마늘 하나 자 그리고 요거는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 참치액 하나 참치액 없는 분들 액젓 하나 넣으셔도 돼요. 자 요게 고춧가루도 한 개 우선 요렇게 넣어주세요. 자 요렇게 넣으신 후에 자 무를 10분 가량 끓여줍니다. 자 10분 가량 끓여주는데 자 뚜껑을 덮지 말고 끓이시는 거예요. 이 무에 이 해물 다시마의 그 감칠맛이 무에 싹 배면서 반대로 또 이 해물에는 약간 비린 그런 맛 느낌이 있잖아요. 그 비린내를 자, 뚜껑을 열어서 끓임으로써 싹 날려주고 감칠맛만 남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무는 계속 졸이면서 간이 밸 수 있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, 뚜껑을 덮지 않고 우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. 자 무가 이렇게 바글바글 맛있게 자 졸여지고 있는 동안 자 오늘의 무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 무조림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 두 가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자 요거 꽈리고추랑 오징어입니다. 이 꽈리고추랑 오징어를 넣어서 아주 맛있는 국민 반찬으로 거듭날 무조림 만들어 드릴게요. 자 오징어는 링으로 썰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배 갈라서 자 칼집 넣고 우리 오징어 볶음 하듯이 해서 넣어주셔도 돼요. 모양은 집에서 먹는데 뭐 크게 상관 있나요? 맛있으면 최고지 뭐. 자 이렇게 칼집 한번 넣고 싹 반 갈라서 쑥쑥 오징어 다리도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0분 정도 거의 10분 가까이 자 졸았어요. 자 이제는 자 10분 정도 됐으면은 자 다시마는 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. 다시마의 그 감칠맛을 충분히 지금 끌어내줬어요. 이제 더 이상 하면은 다시마에서 그 감칠맛 맛있는 맛이 아니라 이제 씁쓸하고 자 좋지 않은 맛이 나니까 자 이제 다시마는 빼주시고 자 요거 해물육수팩 멸치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요것도 빼줄게요. 이제는 다 했어 얘네 할 일은. 요건 빼주시고 무가 이렇게 잘 끓고 있거든요. 이 무를 이제 한번 또 뒤집어 주셔야 돼. 한쪽이 지금 한 10분 정도 익었으니까 한번 뒤집어 줍니다. 그래야 양쪽으로 다 충분히 익으면서 간이 맛있게 잘 밸 거예요.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뚜껑 덮어야 돼요. 자 뚜껑 덮고 다시 이제 반대편 10분 정도 다시 졸여 주세요. 자 이제 또 거의 10분 가까이 했어요. 자 보시면은 이제 자, 국물 많이 졸아들었어요. 거의 바닥이 뭐 이제 조금
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보이는 정도까지. 그리고 요 시간은 보통 이제 합쳐서 거의 20분 정도 졸였는데, 자 집에 화력에 따라서 불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너무 아예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지는 마시고 요거는 잘 확인하면서 시간 맞추셔야 되고요. 자 이렇게 무 주변에 봤을 때 거의 이렇게 국물이 이제 바닥을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. 이제 무에도 윤기가 싹 돌면서 아주 맛있어 보이게, 자 지금 무가 졸여졌어요. 자 이제 준비해놨던 오징어 넣어주시고, 오징어는 일찍부터 넣으면은 질겨지니까 오징어는 요때 그리고 꽈리고추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파 넣고 한번 좀 섞어주면서, 자 아까 남아있던 그 조림 양념장에 한번 싹 묻혀주시면서, 자 볶아준다? 끓여준다? 졸여준다? 살짝.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마지막에 자 물엿 한 바퀴 휙 돌려서 윤기 좀 한번 싹 내주시고, 자 그리고 요거는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 한 두 바퀴 넣어서 마지막에 들기름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. 요 또 무조림은 마지막에 들기름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. 들기름을 넣어요. 들기름 없으면 뭐 참기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들기름 아주 좋아합니다. 자 요렇게 해서 한 2-3분 정도만 2-3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. 오징어는 너무 오래 하면은 질겨지니까 어차피 무에는 간이 싹 배어서 이미 뭐 충분합니다. 마지막에 깨 좀 뿌려주고 그죠? 이렇게 해서 무조림 다 됐습니다. 자 오늘 요거 무조림 만들어 봤는데요. 야 이거 요 무랑 오징어 그리고 요 국물 요 약간 남은 그 국물 밥에 싹 적셔가지고 꽈리고추 요거 또 씹는 느낌 먹는 맛이 있잖아요. 무는 이렇게 쑥 숟가락으로 똑 떨어지고 무부터 아 맛있다. 보들보들하면서 이 간이 싹 배가지고 아 맛있다. 와 이 밥도둑이다. 밥도둑 국물 조금 무 아 이거 무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부드러워. 입에서 막 그냥 살살 녹아요. 살살 녹아. 그리고 자칫 그 무만 먹으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오징어 그렇지 그렇지. 와 밥이 그냥 순식간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겠네. 진짜 생선조림 이게 부럽지가 않습니다. 와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무조림 만들어 봤는데요. 진짜 이거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특히 어른들한테는 진짜 이만한 밥도둑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무가 점점 더 맛있어지는 계절이에요. 그러니까 요 가을 무를 가지고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와 이거 오징어랑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. 찰떡궁합 찰떡궁합. 제가 만들었지만 야 저 진짜 좀 음식 좀 잘하는 것 같네요.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